우티셔츠. 안녕하세요. 우티쇼트의 우찌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렌즈나 카메라에 대한 리뷰가 아니라 카메라의 조작 방법이라고 해야 할까요? 기본 3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영상은요, 첫 번째로 조리개는 무엇인가? 조리개 수치를 변환하면서 찍으면 사진이 어떻게 나오는가? 두 번째로는 셔터 속도란 무엇인가? 마찬가지 셔터 속도를 조절하면서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나오는가?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ISO 감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감도 변화에 따른 사진의 결과물은 어떻게 다를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번째로는 이 세 개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죠. 조리개만 안다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셔터 속도만 안다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리개랑 셔터 속도랑 ISO 감도를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조절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조절하고 하는 방법 추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러리스라든지 DSLR에 처음으로 입문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리고 카메라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몇 개의 예시를 짜봤어요. 첫 번째는 아웃포커싱을 하면서 사진을 찍고 싶어요.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배경과 인물이 어우러지게 촬영을 하고 싶어요. 세 번째는 애기라든지 동물, 강아지라든지 스포츠 활동에서 찰나의 순간을 담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밤에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될까요? 그리고 그런 예시를 들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조리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조리개는요, 렌즈의 빛을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조절하는 방법은 카메라에서 F값을 조절을 하면 되거든요. 조리개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조리개 구멍이 커져요. 반대로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조리개 구멍이 작아집니다. 숫자가 낮으면 조리개의 구멍이 커져서 빛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비교적 빛이 없는 밤에 유리하고요. 반대로 숫자가 높으면 빛을 적게 받겠죠. 대낮에 빛이 정말 강렬하게 들어올 때 빛 조절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낮으면 아웃포커싱이 잘 일어납니다. 인물만 선명해지고 나머지는 흐릿해지는 현상을 얘기하죠. 그리고 높으면은 전체적으로 초점이 맞게 됩니다. 배경이나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자주 높이고요. 인물과 배경을 한 번에 같이 어우러지게 담을 때도 사용을 합니다. 자, 일단 조리개에 대해서 사진 결과물을 보여드리려고 하면은 무조건 AV 모드예요. 조리개 우선 모드로 해서요 촬영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조리개 우선 모드로 설정을 해놓고 이 렌즈에서 조리개 값이 가장 밝은 F2.8로 설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는 모델 아닌 모델이 있죠. 그래서 한번 찍어 볼게요. 이거 설정 잡았어요 아까. 자, 하나 둘. 어떤가요? 뒷배경 날아가는 게 보이시죠? 조리개가 낮기 때문에 이제 심도가 얕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제가 조리개를 더 조여서 조리개를 한 여기 7까지 올려서 제가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2.8로 했을 때랑 7.1로 했을 때랑 어떻게 다른지를 보는 거는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그 심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경 날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2.8과 7.1의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습니다. 지금도 골목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도
2.8로 찍었을 때 그리고 7.1로 찍었을 때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찍어 볼게요. 하나 둘. 2.8로 찍은 사진이고요. 제가 7까지 올려서 한번 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배경이 얼마나 가까이 있고 얼마나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또 조금 결과가 다르게 보일 거예요. 제가 또 루프탑 카페로 왔는데 여기서도 밖에 뷰가 예쁜 건 아니지만 조리개를 낮춰서 밝게 해서 찍었을 때 그리고 조리개를 조여서 숫자를 높게 해서 찍었을 때 비교를 드리려면 이렇게 멋지지 않은 뷰에서도 그런 차이를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은 제가 2.8로 설정을 해놓고 조리개 우선 모드고요.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자, 하나, 하나, 둘. 이게 현재 2.8로 찍은 상태고 나는 이 뷰가 너무 예뻐서 밖에 있는 배경까지도 같이 좀 선명하게 담고 싶다 하시면은 그 F값을 올리셔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8로 설정을 해놓고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하나, 둘. 이처럼 조리개는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아웃포커싱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고 보통 인물을 찍을 때는 낮게 조리개를 밝게 해서 찍으면 좋고요. 그리고 풍경과 인물을 같이 담고 싶거나 아니면은 풍경을 담을 때는 조리개를 숫자를 높여서 찍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빛의 양인데요. 당연히 조리개 숫자가 낮으면 구멍이 커질 거고 숫자가 높아지면 구멍이 작아지겠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조절을 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지금 소개해드리는 것보다는 좀 이따가 ISO나 셔터 속도나 조리개 상관관계를 설명을 할 때 같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사진을 제가 이때까지 찍어왔던 것들을 몇 장 보여드릴 거예요. 보면서 조리개의 이해를 조금 더 높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햇빛이 너무 밝다. 오지. 셔터 속도는요, 말 그대로 지금 들리는 소리처럼 셔터가 움직이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느리면 찰칵이라는 소리가 들리겠고요. 빠르면은 찰칵이라는 소리가 들리겠죠. 마찬가지 카메라에서 셔터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셔터 속도는 카메라 가격별로, 기능별로 다릅니다. 4000분의 1까지 지원하는 카메라가 있고요. 8000분의 1까지 지원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당연히 8000분의 1까지 지원하는 카메라가 더 비싸겠죠? 조절해야 되는 상황은 만약에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한다 이럴 때는 빛이 많이 없는 곳에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움직이는 뭐 흐르는 무언가를 그대로 다 담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을 하고요. 느리게 할 경우에는 우리 손이 기계처럼 고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삼각대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반대로 빠르게 하는 경우는요, 순간 포착할 때예요. 그리고 빛이 너무 많아서 사진이 너무 밝을 때도 셔터 속도를 빠르게 함으로써 빛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인물을 찍을 때는 60분의 1, 80분의 1로 보통 설정을 하고요. 이 설정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인물이 아니라 가만히 포즈를 잡고 있는 인물 기준입니다. 셔터 속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 찰나의 순간을 담을 때예요. 빠르게 움직이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스포츠 경기라든지 날아가는 새 활동적인 모습을 흔들리지 않게 담기 위해서 셔터 속도를 조절을 합니다. 셔터 우선 모드로 설정을 해서 촬영을 해볼 거예요. 제가 찍을 사진들은 여기 앞에 두 명의 모델이 있는데 우리가 놀러 가면 항상 찍는 사진 있죠? 점프샷. 점프샷을 셔터 속도를 좀 느리게 했을 때 그리고 셔터 속도를 빠르게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제가 셔터 속도를 80분의 1로 맞춰놨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한번 찍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점프하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후! 자, 사진을 보시면은 흐릿흐릿 이렇게 뛰고 내려올 때 빠르게 움직이는 순간을 선명하게 담아내지는 못하죠. 여기서 제가 셔터 속도를 8,000분의 1로 해서 한번 또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이처럼 블러가 생기지 않고 선명하게 사진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시. 자, 두 번째로는 더 역동적인 상황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찍으려고 하는 사람이 세다, 엄청 빠르게 어떻게 가야 된다 하는 사람을 담았을 때 또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셔터 속도를 80분의 1초로 해서 담아 볼게요. 자, 하나. 담기긴 했지만 다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흔들리죠. 여기서 제가 또 셔터 속도를 8,000분의 1초로 담아 볼게요. 이렇게 연속 사진을 찍다 보면 어떻게 예쁜 그림이 담기겠죠? 빠른 거를 담아야 할 때는 셔터 속도를 빠르게 하면 순간을 담을 수가 있고요. 또 좀 흐느적흐느적 거리는 그런 느낌을 담을 때도 있습니다. 예술적인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죠. 그런 사진을 찍을 때는 셔터 속도를 또 일부러 느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셔터 속도를 빨리 하면 그만큼 빨리 셔터가 열렸다가 닫히기 때문에 많은 빛을 필요로 합니다. 실내나 조금 어두운 곳이라면 ISO를 높여주거나 조리개를 밝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셔터 속도를 조금 느리게 했을 때는 조금만 밝아도 빛이 오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반대로 조리개를 숫자를 높여서 구멍을 좁혀주거나 ISO를 최대한 뭐 50이나 100으로 낮춰주시면은 적정 노출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는 별 사진 찍는 법. 위에다가 저번에 올렸던 영상이 있죠. 거기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오시면 되고요. ISO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름에 바깥에서 촬영하기엔 너무 더운 것 같아. 자, 우선 IS 감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빛에 감응하는 그 감도를 얘기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는 없고요. 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두운 상황에서 ISO 감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밝게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대단한 장점이죠. 어두운 상황에서도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밝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당연히 단점도 존재합니다. 어두운 부분을 강제적으로 밝게 만들다 보니까 노이즈가 발생이 돼요. 노이즈는 사진이나 영상에 찌글찌글하거나 짜글짜글하게 찌글찌글하거나 짜글짜글하게 뭐가 낀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물론 노이즈가 없는 사진이 조금 더 깨끗하고 선명하게 보이겠죠. 우선 제가 낮에 같은 장소를 ISO 감도만 계속 변경을 하면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일단은 그거를 한번 보고 오시죠. 낮에 사진을 찍었더니 심하게 생기지가 않았네, 이 정도면 올려도 괜찮겠다 싶으실 수도 있는데 낮에는 보통 어두운 부분도 밝게 나오기 때문에 노이즈가 비교적 적게 보이는 거고요. 밤에 찍은 사진도 한번 보시죠. 밤에 찍은 사진이 노이즈 발생이 더 심하죠. 그 이유는 당연히 밤이니까 어두운 부분이 더 많을 거고 그 어두운 부분을 강제적으로 살리다 보니까 노이즈가 더 심하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맑고 깨끗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ISO 감도가 무조건 낮아야 되겠죠. 그렇다고 무조건 50이나 100으로 설정을 해놓고 찍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낮에는요. 조금만 어두운 실내나 밤으로 가게 되면은 ISO를 100으로 고정을 해놓은 상태면 셔터 속도가 느려져요. 조리개를 개방을 하거나 셔터 속도를 더 길게 해줘야 적정 밝기의 사진이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봅시다. 제가 야외에서 어떤 무대를 보고 있어요. 밤이에요.
ISO가 깨끗한 사진을 찍고 싶어요. 근데 ISO를 100으로 해버리니까 셔터 속도가 4초로 늘어났어요. 거기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래 찍어라 4초 동안 이렇게 가만히 움직여줄까요? 그리고 밤에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친구들을 찍어주고 싶어요. 야 4초 동안만 움직이지 말고 있어봐. 로봇처럼 4초 동안 전혀 움직임 없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런 상황에서 약간의 노이즈를 발생시키고 IS를 올려야 깨끗하고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노이즈만 없는 사진만을 고집하다가는 사용할 수조차도 없는 사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 상황에 따라서는 ISO를 올리면서 때로는 내리면서 조절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설명드린 조링에나 셔터 속도나 ISO 하나하나의 이해는 다 하셨지만 이 세 개를 연결해서 이런 상황에는 ISO를 몇으로 해야 되고 조리개를 몇으로 해야 되고 셔터 속도를 몇으로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있죠. 아웃포커싱을 조금 넣으면서 인물만 집중되게 그런 사진을 찍고 싶어요 할 때 어떻게 설정하는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바디랑 망원 렌즈를 먼저 가지고 왔어요. 여기 달려있는 거는 이 설정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고프로로 촬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여기 설정법이 보이시죠? 일단 아웃포커싱을 하려고 하시면은 조리개가 밝은 렌즈가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은 F값이 낮은 숫자로 내려가는 렌즈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망원이면 망원일수록 아웃포커싱에 조금 더 유리해요. 제가 ISO를 100으로 맞춰놨어요. 100으로 맞춰놓고 지금 저기 인물에 대해서 초점을 잡아보니까 셔터 속도가 100분의 1초, 80분의 1초가 나오죠. 지금 현재 60분의 1초까지는 인물이 가만히 서 있는 인물 기준으로는 흔들리지 않고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어두워졌다. 여기 바닥이 좀 더 어두워서 제가 초점을 맞춰보면 30분의 1초가 나오죠. 그럼 제가 사진을 찍다가 흔들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 모델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자 지금 25 이렇게 나오죠. 이럴 때는 ISO 감도를 좀 올려봐요. 320까지. 그랬더니 80분의 1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조리개는 무조건 고정을 해주세요. 이때는 왜냐면 나는 아웃포커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다시 저쪽 인물을 잡고 나니까 80분의 1초가 나오죠. 그러니까 촬영이 잘 흔들리지 않고 되겠죠. 야 현실 여기 봐봐. 하나 둘 10초 일로 벽으로 가볼래? 아웃포커싱이 또 잘 되려면은 내가 찍고자 하는 사람과 그 뒤에 배경이 멀리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바로 뒤에 벽이 있죠. 이럴 경우에는 조리개를 아무리 낮춰도 아웃포커싱이 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찍어볼게요. 하나 둘 아웃포커싱이 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답은 이거겠죠. 밝은 조리개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망원 렌즈일수록 유리하고 그 인물과 그 배경이 멀면 멀수록 아웃포커싱이 잘 됩니다. 조리개 우선 모드에서는 조리개는 고정으로 두시고요. 그리고 ISO를 조절을 하고 셔터 속도를 보면서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배경과 인물을 둘 다 선명하게 같이 담고 싶다 하시면은 넓은 화각의 렌즈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2470 24mm에서 사진을 찍을 거고요. 전체적으로 초점을 맞추려면은 이 조리개 값을 더 줄여줘야 되겠죠. 7.1로 설정을 하고 모델에 반 셔터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여기 셔터 속도 보이시죠? 이 정도면 사진을 찍어도 흔들립니다. 그러면은 ISO를 조금 올려볼게요. 올렸더니 지금 100분의 1초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사진을 찍어도 흔들리지 않겠죠? 자 일로 봐봐. 하나 둘 처럼 어디 여행을 갔는데 배경이 너무 예쁘다 사진을 찍고 싶다 최대한 광각 렌즈를 이용을 하시고 조리개를 조여가면서 셔터 속도를 먼저 확인을 해주세요. 셔터 속도가 60분의 1초보다 더 느리다 그러면 흔들릴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ISO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쉬운 것은 ISO를 자동으로 설정해 놓으면 됩니다. 자동으로 설정해 놓으면 되지만 불필요하게 좀 올라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경을 같이 찍을 때는 이런 설정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영상에서 조금 더 어두워진 게 느껴지시나요? 지금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어두워지고 나면은 밤에 사진을 찍는 설정법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빠르게 움직이는 무언가를 흔들리지 않게 촬영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 위에서 TV 모드라고 있습니다. 셔터 우선 모드죠. 우선 모드로 바꿔주세요. 저는 일단은 M 모드로 설정을 해놨어요. 느리게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를 먼저 보여드리기 위해서인데, 자, 일단은 제가 뷰파인더로 보니까 밝기는 ISO를 320으로 해서 조금 어두운 것 같고, ISO를 한 500 정도로 하니까 괜찮아요. 빠른 무언가를 포착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 보이시죠? 고속 촬영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빠르게 일단 찍고 그 중에 한 장을 건지기 위함이죠. 일단은 한번 바로 찍어 볼게요. 자, 초점을 잡고, 자, 하나 둘 셋. 사진을 보니까 다리 부분이 선명하게 나오지가 않죠. 이럴 때는 자, 셔터 속도를 자, 제가 더 빠르게 해볼게요. 2000분의 1초로 해서 어두워지죠. 그만큼 빨리 셔터가 열렸다 닫히기 때문에 조리개를 최대한 밝게 해주시고 ISO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더 올려볼게요. 한 8000까지 올리니까 어느 정도 밝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2000분의 1초로 한번 찍어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지금은 어떤가요? 다리가 흔들리지 않고 선명하게 나오죠.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뭐 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찍으려면 4000분의 1초나 5000분의 1초, 8000분의 1초까지도 올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밤에 사진을 찍으려면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일단은 밤이 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1시간 후. 밤이 됐죠. 밤에 사진을 찍을 때는요, 자, 조리개가 최대한 밝게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제일 낮은 게 2.8이고요. 낮 밝은 조리개임에도 불구하고 셔터 속도가 지금 20밖에 나오지 않죠. 8000인데 ISO를 올려주면서 적정 밝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조리개는 웬만하면 제일 낮게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가 빛이 하나도 없이 굉장히 어두운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ISO를 정말 많이 올렸는데 주변에 어느 정도의 빛이 있다면 한 3200? 6400 정도까지만 올려도 별로 문제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 빛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ISO를 한 3200으로 하고 다시 찍어볼게요. 그랬더니 셔터 속도가 10분의 1초가 나오죠. 여기서 한번 찍어볼게요. 잘 들고 있으려고 해도 사진이 흔들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ISO를 올리면 되는 겁니다. 자, 25600까지 올려 봤더니 60분의 1초가 나오죠. 이 정도면은 사진을 찍어도 흔들리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대신에 노이즈를 받아야 됩니다. 자, 하나 둘. 이처럼 ISO를 올려서 빛을 조금 받아 주셔야 됩니다. 밤인데도 ISO를 조금 내가 낮게 촬영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가로등 불빛이나 다른 불빛들을 찾아서 가시면 되고요. 외장 플래시, 스트로보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셔서 빛을 일부러 만들어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추후에 스트로보 리뷰랑 사용법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 영상에도 노이즈가 많죠? 그래서 도움이 좀 되셨나요? 여기저기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 한 장소에서 보여드렸는데 프로 전단은 안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장소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것만 이해를 하셨다면 그에 따른 장소에 가셔서 사용을 해보시면은 큰 어려움이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렌즈나 카메라나 그런 리뷰 말고도 제가 예전에 몰라서 많이 헤맸던 것들, 야경 사진을 찍는 방법이라든지 이럴 때는 사진을 어떻게 찍는 등등을 저도 처음에 독학을 하면서 굉장히 검색을 많이 해보고 굉장히 많이 찍어봤어요. 그런 것들을 준비할 거니까요. 카메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우티쇼트의 우치였습니다. Follow the one.